26년차 배우 천신남 씨. 직업이 무려 3개나 된다는데 일주일의 절반은 남해에 머물며 어머니와 농사를 짓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엄마와의 전쟁이지. 농사와의 전쟁. 창원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태희 씨와 함께 광고 사무실을 꾸려간다.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작업. 주문받은 현수막을 뽑아보는데 어쩐 일인지 글자가 잘려나왔다. 크게 작업이 되게 돼가지고 분명히 했는데 500에 900 왜 있는데? 맞는데 그게 왜 그러지?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아니 이게 바쁠 때 급할 때 꼭 뭐가 에러가 나고 진도가 잘 안 나. 항상 급할 때 항상 그래. 100번 하면 100번 다 지금까지 다 그래. 청소 중이면 이게 2 프린트 영어로 못하면 뭐한다. 전부 영어로 돼있어가지고 A2 프린트 돼있잖아. 영어 뭐하면 이게 뭐하네. 영어 뭐하면 뭐합니다. 아깝지만 새로 인쇄를 해보는데 이번엔 제자리를 찾은 글자들.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행사가 많은 봄철이라 현수막 주문이 제법 들어온다. 아, 원래 많은 일을 해야 집밥이 안 풀려. 이 배우님 원래. 이름을 해서 되겠어요? 뭐 거꾸로 되지 이게. 연기에 농사에 재봉질까지 가능한 남자. 신남 씨의 손을 거쳐 밀렸던 일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그런데 퇴근길 태희 씨 손에 들린 건 핸드백이 아니라 반찬 바구니. 끼니 때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밥을 해 나른다는데 살림집이 코앞이라 가능한 일. 사무실 바로 위층이 신남 씨네 세 식구의 보금자리다. 그런데 가장을 반기는 건 아들이 아니라 고양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시험 기간 공부하느라 밤중에 나올 테고 고양이들 재롱에 집에 온 기분을 내본다. 이게 미세가 신기해. 닭기는 데쳐가지고 연포탕으로 전기장에다가. 네네. 맞다. 해야지. 퇴근하자마자 다시 바빠진 태희 씨. 시골에서 며칠 만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 술상을 차린다. 아침 일찍 남해에서 창원까지 달려와 숨 돌릴 짬도 없이 일을 했으니 살뜰히 챙겨주고 싶은데. 안 깔아도 되는데 이 에셉이 한 장에 돈이 얼마인데 그 자꾸 그 종이를 깔고. 아 진짜 종이 한 장에 16원인데 그거 한 번 쓰려고 그걸 또 깔고. 더 얇은 종이 테이블 세팅지가 있는데 에셉이 종이를 왜 갖고 와요. 작은 걸 아껴야 그 큰 걸 한 방에 맛있는 걸 먹지. 이런 건 돈 좀 더 한다. 잔소리꾼의 귀환 남편이 돌아왔다. 맛있다. 진짜 연한다. 이제 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돼서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네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하세요, 나한테. 이런 논의라고 나서 장학
장마 딱 벗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하는 하고 먹으면 완전 맛이 또 맛 한 맛 더 나지. 아, 그건 당연한 거야. 술 맛이야 함께 마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 아. 아내는 쿵짝이 잘 맞는 술 친구. 그리고 배우 천신남의 가장 든든한 팬이다. 응용과를 나왔다고 뭐 해서 내 같은 어떤 저 예능계통이라 엄청 좋아했는데 나를 또 이해를 좀 해줄 것 같고 잘 근데 아직 뭐 무용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렇죠. 같은 이제 예술을 하는 쪽이라 자기 하고 싶은 건 정말 뭐라 하죠, 무대에 서는 그런 무대에 섰을 때 그 느끼는 희열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까 그런 느낌을 아니까 엄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은 잘 못해도 그냥 뭐 해줄 수 있을 뭐 어느 한계까지는 밀어주고 싶고 뭐. 가장이 되어서도 꿈을 좇을 수 있도록 태희 씨는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사무실도 계속 꾸려나가고 어머니 도와 농사 짓고 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내조의 여왕 아내의 덕이다. 다음 날 아침 바지런히 출근 준비를 하는 태희 씨. 아들 진하도 서둘러 학교 갈 차비를 한다. 어릴 땐 아빠 따라다니면서 연기도 꽤 했었는데 요샌 입시 준비에 정신이 없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왔다. 학교 왔다 온 나이. 일공. 아들 앞에선 그렇게 무게를 잡더니 돌아서자마자 시작된 원맨쇼. 전 이제 출근하러 가야 됩니다. 장단 맞춰주면 길어질까 봐 태희 씨는 보고도 못 본 척. 출근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사무실. 뭐 밑에 내려가. 흥에 취한 사장님은 출근이 늦을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직원 태희 씨가 문을 연다. 한때는 무대를 누비는 무용가이자 선생님이었는데 결혼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고 이 사무실에서 젊은 날을 보냈다. 사실 몇 해 전까진 일도 하고 살림도 했던 공간. 낮엔 사무실, 밤엔 먹고 자는 집이었는데 손님들은 감쪽같이 몰랐단다. 빨리 정리해서 이제 애 학교 보내고 또 초등학교 때는 또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태워서 학교 또 학교 보내고 저는 그 중간에 이제 모든 걸 다 세팅해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다 이제 다시 만들어 놓고 정상 업무하고 저녁 때면 이제 다 이제 불 끄고 나면 이제 요 안에서 또 다시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세팅을 다시 해서 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살았죠. 애를 낳는 것만 병원에서 낳았지 크는 거는 바닥에서 사무실에서 다 크지. 여기에 이제 저분이 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난방은 어떻게 하고요? 밑에 판넬, 판넬을 깔고 그랬었죠. 아들에겐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 자기 방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쪽 방을 쓴다, 뭐 저쪽 방이 좋겠다, 뭐 자기 제일 큰 방 쓴다,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구조를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 모습이 아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과거에
그 공간을 못 만들어줬던 게 이제 눈물 날 정도로 울 뻔했어요 그때. 어이 갑자기 에? 어 생각이 갑자기 아 또 주제 맞게 또 뭐 그랬어요 결론은 아들이 좋아하더라고 은근히 자기 방이 생겨서 왜 우세요?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그냥 좋아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별 탈 없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대로 막 쭉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곡절이 많았지만 배우의 꿈을 놓지 못한 신남 씨 내일은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를 걸어본다 며칠 뒤 옷장에 넣어두었던 패딩 점퍼를 다시 꺼냈다. 아 오늘 강원도 촬영이 있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예비적으로 저녁에 밤 촬영이라 춥다고 패딩을 준비해달라 해서. 아 오늘 촬영이 있다? 네네 저녁에. 저녁 신이라서 뭐 많이 춥다도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요거 들고 가서 저녁에 잠깐 입는다고. 근 1년 만에 잡힌 촬영 스케줄. 꽤 규모가 있는 상업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단다. 뒷모습에도 신남이 묻어나는 신남 씨. 아유 깜짝이야. 아 인사하러 가는데 지금 사람. 가나. 가, 가, 빨리, 빨리 가라. 갔다 오고 싶죠. 촬영 잘하고 그럼 뭐 하고 그런 촬영 잘하고 싶죠. 아빠의 떨리는 마음이 아들에게도 전해진 모양. 오늘따라 손인사까지 해준다. 뭐든 잘 풀릴 것 같은 기분. 예감이 좋다. 오늘은 파란 바지 입는 날. 요일마다 바지 색깔이 달라. 무슨 색, 무슨 색 있어요? 빨간색. 더 빨간색. 노란색. 아, 노란색 차리구나. 흰색, 흰 바지. 오늘 청색, 파란 바지. 뭐 이왕이면 이쁘게 입고 다니는 게 좋죠. 주리하게 입는 것보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본인은 온갖 색이 다 있네요.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조금 가볍게 입었어요. 이제 가시죠. 오케이, 표고. 촬영장은 강원도 평창. 창원에선 무려 5시간 거리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텐데. 간다. 화이팅. 화이팅. 아내도 신바람이 나는 모양. 신남 씨 기분이야 말해 뭐 할까. 그때가 기분이 좋죠. 아 드디어 카메라 렌즈가 포커스가 나를 비추는구나. 나의 얼굴이 포커스에 잡히는구나. 그때가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스태프들이 연출부에 줄 다주고 나 쪽으로 뛰어오면 이제 그 긴장을 다 해. 기분이 엄청 좋죠. 오늘 찍을 거는 일단 콘티상에는 두 씬, 딱 두 씬인데 여기 힘든 촬영은 아닌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이제 밤이 좀 추워서 그렇지.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땐 동네 사람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역할은 분장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단다. 10분쯤 지났을까? 변신을 마친 신남 씨. 그런데 행색이 말이 아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닌 것이요. 예, 말로만 듣더니 민초의 역할로 돌아왔네요.
분장 리얼하게 하셨는데요? 아니 분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대요?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르대. 너무 완벽하게 나왔대. 민초의 표정이. 울고 싶다 이제.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이 정도 상태일 줄은 몰랐어. 차라리 백정이 낫지. 뭐 할 게 있잖아, 이거라도. 막 이런 거. 이거는 아무 할 게 없어. 그냥 횃불 들고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아까 내가 차에서 내려올 때 진짜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 진짜로. 왜 눈물이 나요? 아니 그 선비는 아니라도 그 역할이 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냥 이걸 분장을 해서 입고 있는 순간 내 현재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참 극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못나고 못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내 현실적인 삶이랑 너무 비슷해. 멀찍이 서 있는 양반에게 자꾸만 눈길이 간다. 아까 선비들은 차 타고 올라가지 민초들은 현장까지 걸어가네. 본의 아니게 감정 제대로 잡고 민초들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밤이 깊어서야 촬영을 마친 신남 씨. 곧장 차에 오른다. 아이고, 분장도 못 찍고 왔네. 급해서. 어둠을 뚫고 다시 창원으로 가는 길. 피곤하세요? 아, 전혀 안 피곤하지. 밤새도록 해도 다 그 같은데. 재밌었어요? 재밌죠. 아 그래도 뭐 이 컷을 많이 받아서 이 타이트하게 그 렌즈에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만족은 합니다. 감회가 새롭고 조금 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마음이 또 연기를 하고 싶은 의욕에 또 가슴 속에서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모처럼 맛본 짜릿함이 잠도 쫓아주는 모양이다. 집 앞에 도착한 신남 씨. 이렇게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니다. 피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이 와중에 식구들 깰까 봐 숨을 죽인다. 사춘기 시절 이소룡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소년은 어느새 쉰을 넘겼다. 그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울고 다른 인생을 사는 그 순간이 배우 신남 씨가 바라는 전부다. 다음 날 아침.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또 길을 나서는 신남 씨. 오늘은 태희 씨도 함께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말마다 아내를 대동하고 어머니가 계신 남해로 달려간다. 엄마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기다리겠죠. 할 일이 엄청 많으니까 집에. 뭐
절대 뭐 못 따서 못 파는 것도 있고 요즘 뭐 그제 비 와서 또 남들은 논일 하고 있고 막 모내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또 제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 전화 왔어요? 전화가 안 와도 오기 전에 가야지. 뭐야 그 계절에 맞춰서 뭐 주말 되면 애들이랑 뭐 예를 들면 놀이공원도 가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다 만족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는 희생을 해야지. 어쩔 수 없죠. 가는 길에 짬을 내서 수산시장에 들렀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잔치가 있는 날. 해산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장을 보러 왔다. 갑오징어 사갖고 삶을까? 나가지 왜? 그래. 형제들이 다 모일 테니 뭐든 넉넉하게 사야 한다. 이거 2만 5천원이라고? 도미가 3마리에 2만 5천원. 그 자리에서 손질까지 해주는데 비늘 세례를 받은 신남 씨. 이 빨간 바지인데 아. 빨간 바지 그래. 그 이천 원 깎아 주셔야 됩니다. 못 살겠다. 손 빠른 사장님 덕에 뚝딱 장보기를 마쳤다. 고맙습니다. 부탁도 안 하고. 주원스레 뻗은 다리를 지나 사천에서 남해로 달려간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찌 지내셨을까? 또 그거 하고 있어. 아이고, 이 내 저거 집 바로 다 까비는 거 같아. 밭에 일이 없을 땐 주낙을 추리는 일로 용돈을 버신다. 내 저거 집 바로 까비는 거 같아. 기다리셨어요? 어제 오게라 그런 사람 많아서 내가 저거 집 꼭 갚았나 해. 밤새 아들을 기다리신 모양이다. 뭐 어디 간다고? 논에 가봐야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급하게 대충 해놓고 갔는데 찐따 장아. 가서 뭐 오자마자 가시게요? 저번에 올라갈 때 급하게 물만 대충 작업을 해놓고 가서 지금 그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빨리 상태를 봐야죠. 어제는 배우였다가 오늘은 농부. 일 많고 분주한 건 내외가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우리 장어머니. 뭔 일이가 오네.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님. 환장하세요. 어머니 환장하세요. 좋아. 아이고. 이제 잡채 해놨어요 어머니. 응? 잡채. 해놨어. 맛있을랑가 모르겠... 맛있게 해놨어요. 어머니 돈 이만한 거 사다 구워놨어요. 산초보에 가 장이 가서 이만한 거 샀어요. 또 가세요. 이 집 며느리가 나타나면 동네가 들썩인다. 어머니 나중에 잡채 갖다 드릴게. 너나 많이 먹으라. 아니 엄청 많이 했어 어머니 들라고. 잘하고 이쁘지? 응. 얼마나 이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쁘. 밥은 안 해도 되겠지? 네. 누구세요? 아 저희 육남매 중에 제일 맏이 제일 큰 형님. 자주 오세요? 아 네 주말마다 오죠. 집이 어디신데요? 우리 시댁은 바로 옆 동네. 네. 동네 두 동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에 오는 일 있으면 진짜 엄마 계시는 곳 자주 오면서 가면 주말마다 오세요. 주말마다. 주말마다 와요. 소금이 어떤 거야? 이거야? 설탕. 소금 맛 뭐야?
집안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는 태희 씨. 아, 웬만한 거 다 있는 건 어디에 위치 있는지는 다 알죠. 주말마다 달려와 어머니 식사를 챙기다 보니 꼭 내 집 살림 같다. 남편은 6남매 중 넷째인데 아들로는 장남. 만면일이로 들어와 고생 꽤나 했던 태희 씨. 한땐 1년에 제사만 12번을 지냈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시집에 잘하고 도시에서 컸는데 시골 사람보다 농사일을 더 잘해요. 항상 그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엄마 아빠 자주 와서 농사일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그래 지금도 물론 잘하지만은 이 시골에 집도 이렇게 알다시피 좋지 않는 집에 와서 고생한 거 뭐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김태희님, 김태희님. 한 사람 챙겨줘. 고생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된다. 그새 먹음직스럽게 익은 도미찜. 잔치 준비는 착착 진행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근심 어린 얼굴로 집 앞 골목에 나와 계신다. 아야, 내가 어찌된 생각이시기다. 부산에는 아직 안 오고. 잘 들어오고 있나 걱정되시나 본데. 때맞춰 차가 들어온다. 아유, 우리 막내 딸이 일찍 오네. 우리 남수방 아나? 아, 남수방 출장 가서 못 와. 안녕하세요. 어, 뭐 누나. 출장 가서. 그만요. 아, 빨리. 또 이거. 그래, 괜찮아요. 가요. 어머니, 어? 누구예요? 둘째 사위. 어, 안녕하세요. 둘째 딸. 아, 안녕하세요. 가. 일찍 왔네. 우선은 아직 안 오대. 엄마에겐 자식들 얼굴이 최고의 선물. 굽었던 허리가 다 펴진다. 집에다가 놔두고 왔네. 아, 막내가 살이 다 어디로 갔어? 살은 집에다 두고 왔네. 아유, 세상에도. 육남매 중 딸이 넷이라 모였다 하면 다들 입이 바쁜데. 혼자 손이 바쁜 태희 씨. 부엌에 간이 미용실을 차렸다. 누르지도 마르고 이야기 할 거. 예쁘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오늘 사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쁘게 하는 게 좋지. 큰 어머니. 할머니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이쁘기고. 아니 우리 어머니는 기본 바탕이 이뻐서 하셔도 돼. 부스스했던 머리도 차분하게 빗어 넘기고. 분홍 립스틱으로 화룡점정 단장을 마쳤다. 엄마 너무 이쁘다. 엄마 새댁 같아.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세대감은 우리 시집 되겠나? 훨씬 엄마 젊어 보인다. 아, 엄마 젊어서는 진짜 이뻤는데. 70대처럼 보이는데?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시집 보내주라 그러면. 네. 그새 부산에 사는 셋째 딸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다. 아이고 이거 깬 거 다 갖고 뭐. 안녕하십니까. 석탄 나빠 뒤에 나타난다 이가. 석탄을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애교 많은 셋째 딸의 등장. 이제 올 사람은 다 왔으니 잔치를 치러 볼까? 아니 오늘은 미용실 갔다 왔는데. 주방도 다시 바쁘게 돌아간다. 둘러앉으면 10명이 훌쩍 넘으니
밥상이 세 개나 펼쳐졌다. 케이크에 불 밝히고 잔치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 좋은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밝지 않다. 자,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엄마 생일 축하. 막내 막내 딸이 사는 또 이거 이거래. 아빠도 모르네. 엄마 아설머지라고 주름살을 많이 엄마가 좋아하는 거 주름살을 많이. 어머니 지금 오픈 안 하시고 선물도 안겨드리고 자식들은 애를 쓰는데 도통 웃질 않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 빨리 대본에 오듯 식조를 공부하면 성적 가겠다. 니구를 가서 먹을 저리 가라. 이제 종료입니까? 뭐야?